안녕하세요. 2주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여러분의 도그워치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한마디로 은근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야광부터가 뭔가 좀 독특하죠. 모든 호불호는 있겠지만 뭔가 남들과 달라서 일단 저한테는 합격이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인 게 혹시나 해서 봤더니 역시나 38mm 케이스 크기. 매직 넘버 38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딱 봐도 쿼츠 시계인데 오 파워 리저브가 있네요. 이건 인정. 구석구석 뜯어봐도 은근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오늘 시계는 일단 브랜드명과 모델명이 좀 짧습니다. 탁스라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수다라는 모델입니다. 시계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거의 모른다는 이 비인기 시계 채널 시장에서 오직 4년 존버로만 결국 방구석 네임드가 된 도그워치 구독자들을 위한 할인 코드 당연히 받아왔고요. 그럼 오늘도 신속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탁스는 홍콩의 마이크로 브랜드이며 도무지 예상이 안 되는 이 탁스의 뜻은 테이스트 어트랙티브 콘셉트 센스라고 하네요. 이 브랜드의 뜻이 일단 단점인데 솔직히 홍콩의 마이크로 브랜드니 뭐니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사실 흥미로웠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좀 오랫동안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198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한 시계 OEM 생산국이었던 걸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알 법한 뭐 그런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리뷰용 시계는 탁스 브랜드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그 추억의 그 이름 로가디스 시계의 대표님께서 직접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로가디스.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음에는 로가디스 시계 특집 한번 가시죠. 도그워치 구독자들을 위해 뭐 전세계 최저가 뭐 이런 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이크로 브랜드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가성비가 경쟁력이다 보니 주요 스펙만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38mm, 45mm의 럭투럭에 12.6mm 두께라서 별로 단점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일단 인정. 전면에는 많이 볼록한 도명태의 미네랄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가죽 스트랩 끝에는 이 손바닥 마크 같은 게 찍혀 있는데 이게 화학약품을 통해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이 아닌 인체 무해한 식물 성분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기법 즉 베지터블 태닝을 적용했다는 이태리 비건 가죽 생산협회인 콘소지오 베라 펠레 이탈리아나 콘시아타 알베테 테이블의 인증 마크라고 하네요. 예. 관련 자료에 엄청난 양의 뭐 설명이 더 있었는데 로가디스 대표님 뭔가 좀 좋다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스트랩 설명은 그냥 여기까지만. 다이얼을 보면 솔라와 판다의 뜻을 합친 수다라는 모델명답게 다이얼 중간에 두 섭 다이얼이 양쪽에 위치하는 일명 판다 구성이고요. 태양광을 받아서 배터리로 충전하는 앱센사의 VS57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 2분 충전으로도 하루 정도는 가는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왼쪽 다이얼에서 배터리 충전 잔량을 보여주는 이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최대 90일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어찌 보면 이 시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른쪽 다이얼에는 24시간계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전과 오후 구분이 가능합니다. 야광 도료는 시 분침 핸지 일부와 이 양쪽 섭 다이얼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도포되어 있는 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총평입니다. 텍스의 수다 모델은 총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스트랩 컬러와 섭 다이얼 컬러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도그워치 할인 코드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파워 리저브를 탑재한 솔라 충전 무브먼트에 퀵 체인저가 가능한 품질 좋은 가죽 스트랩, 살짝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볼록한 돔글래스, 무엇보다 적당히 핏감 매우 좋은 사이즈를 고려한다면 가격 경쟁력은 좋은 시계로 보여집니다. 모든 마이크로 브랜드의 공통된 한계와도 같은 이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역시 단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쿼츠 시계들이 유지 관리가 편하기는 하지만 뭔가 평소에 손목을 바라볼 만한 이 재미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라면 또 단점인데 이 방수가 좀 약하다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흥미로운 파워 인디케이터도 있고요. 이 내구성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요소가 딱히 보이지는 않아서 가격 부담 없는 괜찮은 데일리 시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부담 없이 구입할 만한 시계를 또 잘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